오늘 뉴스원 2024년도 6월 11일자 기사입니다. 제발 살아달라. 강에 뛰어들던 40대 고아 여고생 포스코 장학금 전달이라는 기사인데요. 포스코 청암재단 포스코 히어로 로지로 선정. 포스코 청암재단은 다리에서 투신하려는 남성을 붙잡아 생명을 구한 포항 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은우 양을 포스코 히어로로 선정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김 양은 지난달 12일 오후 9시쯤 귀가 도중에 포항 형산강 연일대교에서 뛰어내리려던 4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붙잡은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 김 양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제발 살아달라며 A씨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포스코 히어로즈 펠로십은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해 살신 성인의 자세로 자신을 희생한 의인이나 의인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 훌륭한 학생이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요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음란물에 노출되고 뭐 컴퓨터라든지 이게 SNS를 통해서 그 마약이라든지 화학제가 이런 청소년들한테 오염시키고 이런 것이 침투돼 있어서 참 그에 걱정이 됐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렇게 건강하고 바른 청소년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기도 하고 안심이 됩니다. 또 포스코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귀감이 되도록 또 이렇게 장학금을 주어서 참 그 포스코 히어로즈의 또 펠로십에서 이렇게 참 이 학생을 귀감이 되도록 이렇게 장학금 도움을 준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참 착하고 또 똑똑하고 또 참 건강한 아이네요. 40대면 자기 이제 18살 먹은 아이가 40대 아저씨를 보였네요. 그런 사람한테 용기를 주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이렇게 제발 살아달라고 저기 부탁했다면서 설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우리 사회의 미래는 이래서 밝습니다. 오늘 뉴스원 2023년도 6월 11일자 기사 제발 살아달라 강에 뛰어들던 40대 고한 여고생 포스코 장학금 전달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참 기분 좋은 기사네요.